정확하게 재밌는 거 같지. 완전 소 정확하지. 와, 지렸다, 지렸어. 목살. 목살, 컷도 목살. 앞머리 더블 프린즈 같아 아니면 그냥 프린즈 같아? 시스루 밴 같아 아니면 그냥 뱅 같아? 시스루. 시스루지. 그럼 앞머리도 자, 사순의 라인 한 번에 자른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양쪽 동시에 자른다고 했어요? 한 명 먼저 자른다고 했어요? 한 명 먼저 자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스퀘어로 갖고 와서 먼저 스퀘어니까 한쪽 끝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를게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짧지 않게 정확한 길이 짧은 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손가락 넣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손가락 넣고 자르시면 점핑이나 라인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폼만 깔끔하게 되고 자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내추럴볼 그러니까 눌러서 자르는 게 아니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느낌 잘 찾아서 키 커트 키 커트. 귀에 꼽는 스타일이에요? 안 꼽는 스타일이에요? 안 꼽죠? 그럼 정확하게 스퀘어로 잘라야겠네. 무슨 말인지 알지? 귀에 꼽는 스타일이면 귀에 꼽았을 때 스퀘어 느낌이 돼야 되지만 이건 귀에 안 꼽는 느낌이잖아요. 귀에 안 꼽았을 때 스퀘어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스퀘어가 잘라야 돼요. 누가 봐도 약간 아 이건 진짜 스퀘어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내추럴 볼 정확하게 떨어지는 위치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이게 떨어지는 위치 정확하게 찾고 자 끝에 잡은 상태에서 커트 자 루트에서 떨어뜨려서 끝에만 잡고 커트 이쪽으로 살짝 길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자르려면. 자, 그리고, 자, 고객님 보고, 고개 살짝 돌려달라고 얘기해서, 자, 목 안 부러질 정도만 돌려주고, 이런 데는 어떻게? 빈 공간이니까 손바닥 대고, 콤 대지 마요. 아예 콤 대려서 누르면 점핑 되니까, 커트. 그때 중요한 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동일선상에 떨어져야겠죠. 그쵸. 자, 뭐, 왜 이렇게 잘 끼워놨어요? 누가 끼워놨어요? 아주삐. 아주삐. 네. 사랑해, 아주삐. 고마워, 아주삐. 네. 혹시, 기본기가 다르구나. 자, 다시 잡고 끝에. 돼서, 최대한 이제 가이드라인 보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거 폼 되거나 텐션 주면, 바로 라인 깨지거든요. 그래서 라인 깨지지 않게 최대한 선명한 느낌으로 잘라줘요. 자, 옵션 2라 전체적으로 자, 내추럴 볼 되는 느낌 잘 찾아야 돼. 이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지. 어떻게 넘어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서 떨어지겠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부분 체크 잘해서 더 따라가면서 커트 말리지 않게 잘 잡고 커트 이때 또 조심한 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독일이야 자 마지막 파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레이어가 들어갈 거라 더 짧아지긴 할 건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랐을 때 커트했지. 그러면 그냥 뒤에서 봤을 때 어때? 와, 라인 테크닉 정확하게 돼. 내가 보여줄게. 근데 저거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가이드 보면 여기 있지.
최대한 내 텐션을 붙여서 저랑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를 거고 정확하게 포지션 잡고 자르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제가 바디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쓸게요. 왜냐면 반대랑 정확하게 맞춰야 돼서. 핀셋 쓰지 않아요? 모발에 울음이나 흘림 이런 거 발생하잖아요. 내추럴 볼 떨어뜨리고 최대한 텐션 잡겠습니다. 여기 포지션 정확하게 쓰고 오케이. 아이레벨 지금 맞추죠. 이게 맞추려고 생각 안 해도 진짜 몸에 배서 이렇게 그냥 맞추더라고요. 네. 이때 중요한 건 어때? 양쪽 동행 같은 게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아. 짧으면 짧을수록 밸런스 차이가 더 심하게 보이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르는 팁인데 사이드 머리 자를 때 이제 반대편 자를 때 반대편에서 어느 정도 잘랐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머리 잘라본 애들. 그럼 그때 어떻게 맞추냐면 눈높이를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반대편 이쪽에서 자른 이 길이를 이쪽에서 보고 자르는 거. 그럼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있을 때 같은 눈높이로 내려왔을 때 이 길이를 보고 잘라주면 되겠지.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같은 길이로 떨어졌지. 이렇게. 반대편, 동일선상에서 반대편 보고 자르면 돼. 반발 잘 자르는 애들 다 이렇게 자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내추럴볼 만들어 놓고 자, 어떻게 뒤에서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 잡고 내추럴볼이 되는 부분에서 먼저 기장 설정 정면에서 어디 보고 자르라고? 건너편. 가이드라인 잡는데 가이드라인 잡았을 때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 레이어가 많지. 그럼 백포인트까지 잡는 거지. 자, 두상 모양을 따라가니까 그 디렉션 점차적으로 디렉션 쓰는 건 아니고 엘리베이션이 점차적으로 써져야 되거든. 그럼 하나 자 따라간다. 두상 둘 잡고 너무 많이 들지 말고 셋 두상 따라가면 그럼 떨어뜨렸을 때 레이어 단차 단차 너무 많이 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단차 적당히 잘 설정해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침을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어느 정도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비밀 나온다. 보통 이렇게 피봇 나누면 핑거 포지션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 근데 여기 섹션과 수평이면 돼. 손이 무조건 진행되는 방향 쪽으로 잡혀. 그러면 내가 피봇 지금부터 진행할 거면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커트 잡고 핑거 포지션 잘 봐. 각도 진행하는 방향 쪽에 있는 섹션의 각도랑 동일하고 핸드 포지션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바디가 이동해야지. 원래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다시 진행하는 쪽 섹션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피버팅 바디 포지션 옮겨오고 오죠. 자
진행되는 섹션에 있는 핸드 포지션을 동일하게. 진행되는 포지션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잡고, 자, 여기서 끊어준다. 자, 여기서는 진행되는 방향 쪽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버티컬이 됐지. 그럼 버티컬 방향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층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층 느낌 체크. 자, 뚜껑 위에 있는 월이 한 번에 잡아서 컨벡스 각도로 들었을 때 이렇게 둥글게 나오면 정확하게 진행되는 거겠지. 완전 소 정확하게. 정말 알지. 여기서 어떻게 버티컬 섹션 진행되고 저 여기 나눠서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보고 루트 온도 펌 루트 온도 펌 반 나누고 반 갖고 와서 계속 가져온다. 자 커트 커트 다시 쭉 따라가고 자 여기 부상 앞부분에 오면 자, 이렇게 오겠지? 스트레이트 아웃이면 커트 되면 레이어 이런 식으로 라운드 얘기가 생기면서 라인 흐려지겠지? 대략적으로 여기서도 정확하게 잘렸는지 보는 방법은 이렇게 위에 있는 머리 다 잡아서 컨벡스 레이어 각도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완벽하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보팅 들어갈 건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잘랐는지 정확하게 체크 잘해서 놓고 보고 자 가이드가 내 몸 안쪽에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핑거 포지션은 어떻게? 자, 놓고 보죠. 가이드가 내 몸 안쪽에 있는 게 좋아요.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내가 볼게요. 여기? 어, 네. 어, 묻었어, 묻었어. 자, 이렇게 잡아보면, 이제 여기서도 가이드라인 체크할 수 있죠. 자.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포지션 체크하면서 스트레이트 아웃 핑거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 체크하는 방법 아까랑 똑같지. 풀슈즈 있는 머리 갖고 와서 컨벡스 레이어
각도로 이렇게 들면 이렇게 받아 떨어지죠. 체크. 이렇게 라운드로 먼저 잘라줘요. 이게 지금 숫각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센터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으로 연기 때 잡히게 잘라주고 이거 잘 봐야 제일 좋고요. 여기서 사이드보드 CBE 자르는 것처럼 사이드 한 펜을 갖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자 오버디렉션 해서 앞으로 쭉 당겨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연결한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라운드 쉐입 떨어지겠지. 근데 이걸 잘 몰라.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사이드 그랜더로 쪽 길이 자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사이드 그랜더로 쪽 길이는 킵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요 길이는 킵하고 어떻게 얘랑 얘랑 연결될 수 있게 잡고 그치 얘랑 얘랑 연결될 수 있게 잘라주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로 떨어지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으면 그 다음에 앞머리 아까 잡았던 거 크게 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 쉐입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 뒤로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보면 이렇게 뒤로 밀리는 느낌이 생기거든. 그러면 아까 앞머리 잡았던 크게 봐 잡아서 하나 오. 자, 3cm 잘라주고 여기서 가운데 또 반 잡아서 1cm 와, 지렸다, 지렸어. 어떻게 이렇게 툭툭 잘라도 잘 잘라. 복살. 복살, 커트 복살. 그렇지. 잘 자르지. 이게 짬바야. 머리 23년 잘랐어.